일단은 뭐 여러분들 예저또 한승엽 예 형님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예 잠시 인사를 나눴고요 자 메이저 수리민이 앞쪽으로 메이저 부천 자 이거 1대1 시크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좀 상대편이 자기 진영에서 예좀 취약한 볼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대1 상황 뭐 당연히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메이저의 선취골이 나옵니다. 자, 3대3 팀플 1차전 경기. 메이저의 선취골. 메이저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일단 뭐, 피파통이 한골 얻어맞았고요. 일단 먼저. 자, 우리 측면으로 잘 열어줬어요, 지금. 자, 시크. 자, 떨어진 공. 자, 일단 피파통에 뭐, 선수 교체 내지. 예. 전술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간대가 그래도 후반전 이른 시간대인데 벌써부터 교체를 하네요 선수 교체를 예 뭔가 경기가 잘안 풀리고 있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잘 떨쳐줬고요 자 이거 밀어준 공자 푸요리 침착하게 예자또 뚫렸어요 이거 자 왼쪽에 호날두 중앙에는 자저 선수 뛰어가요 지금 2대1인데요 호날두 아 글쎄요 이거는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금 자, 다시 한번 피파통의 반격인데. 자, 왼쪽 측면에서 호날두가 잘 잡아줬고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몸싸움 대결. 자, 날두가 질라탄에게. 하지만 끊어내는 보아탱. 자, 케빈 프리스 보아탱이 밀고 들어오고요. 레오나르두. 자, 공격수가 많아요, 지금. 자, 중거리 슛! 어우, 자, 이번엔 좀 약간 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인데. 뭐, 중거리 슈팅도 괜찮았습니다만은. 수비수보다 공격자가 많았거든요. 예, 패스로 갔다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피파통에 선수 교체가 있고요. 자, 메시와 아비달이 나가고요. 자, 필립 람과 다비드 비아가 투입됩니다. 자, 레오나르도가 준비를 하고요. 자, 전설 선수 레오나르도. 자, 메이저의 자, 이거 땅볼인데요, 이거. 자, 이거 방금 같은 예, 세트피스는 자, 이번 대회에서 처음 보는, 예, 세트피스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기발한 생각인 것 같고. 역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메이저고, 예. 자, 너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좀, 예, 메이저의 좀, 실책인데. 자, 바깥으로 나간 것도 메이저의 공으로 이어갑니다. 자, 시크. 자, 시크가 길게 골키퍼에게 주나요? 자, 일단, 자, 이거는, 자, 질라탄. 자, 피파통. 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끌어내고요. 자, 서런던 왼쪽 측면을. 자, 올라온 공. 자,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고.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고요. 자, 마이콘에 올린 공. 이 세트피스가. 이게 팀플이 원래. 자, 루디 펠러가 몸싸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 하지만 라모스가 끝까지 잘, 예, 데인마크 해줬고요. 자, 반대면 길게 준 공, 메이저에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왼쪽 측면. 자, 짧게 준 공, 질라탄. 자, 뭐, 질라탄 선수도 약간 좀 스태미너가 좀 떨어진, 예, 모양이고요, 지금. 자, 부천이 뒤쪽으로 침착하게 시간 벌어주면서, 예, 공을 뭐 이기고 있기 때문에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예, 좋은 판단이고요. 왼쪽 측면에서 시크가 올라온 공 마무리 아우 수리밍 다시 한번 있어요 들어가고요 자 2대0 자 계속해서 뭐 1대1 찬스가 났었는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걸렸는데 자 일단은 뭐 끝까지 예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 2대0으로 메이저가 앞서갑니다 뭐 레오나르도 뭐 넘어져 있다가 예자 단골도 추가하고요 자 88분 뭐 2대0이기 때문에 뭐 세기골이 될것 같고요. 현재 A조, B조 경기를 이미 해드렸고요. 결승전을 현재 C조 경기가 진행 중인데 A조, B조 다 전부 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끝났어요. 3차전까지 간 경기가 없는데 일단 글쎄요 이게 메이저 대 지금 피파통인데 이번 결승전도 과연 2차전에서 끝날지 예. 뭐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될것 같네요 이제. 자 메이저와 피파통의 C조 결승전 경기, 1차전 3대3 팀플 경기에서는 메이저의 2대0 완승으로, 예,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 뭐, 메이저가,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 메이저의 약간 좀,
손쉬운 승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뭐 생각했던 대로 메이저가 승리를 거뒀고요. 일단 뭐 1차전을 따간 메이저, 2차전 또 멤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누가 나오실지는 뭐 여러분도 대충 뭐 예상이 되실 거예요. 예, 예상이 되실 거고. 자, 일단 뭐 현재 피파 통해서 먼저 입장을 하셨고요. 자, 두 선수가 닉네임이 비슷합니다. 예. 과탑을 위해, 과탑을 향해, 예, 뭐, 두 분이 뭐 친구분 내지, 뭐 되게 절친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메이저, 예, 엄청난 또 분위기를 풍기면서, 포스를 풍기면서 메이저 쿠리가 입장을 했고요. 자, 메이저 에이스가 뭐, 당연히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테지만, 메이저 제로입니다. 메이저 제로가 뭐, 닉네임 변경을 했고요. 자, 일단 뭐 에이저에서는 프리제로, 예, 두 명의 친구 동갑내기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예, 일단 뭐 피파 통해서는 까탑을 위해 님과 까탑을 향해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 메이저가 가장 자랑하는 2대2 팀플이기 때문에 피파 통으로서는 또 힘든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일단 뭐 피파통으로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일단 1패를 떠안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2패를 하게 되면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예, 뭐 8강 본선 진출이 예,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2차전에서 모든 걸 일단 좀 쏟아낼 필요성이 있고요. 자, 이번에 2대2 팀플도 3대3 팀플과 마찬가지인 예, 4-2 변형 예,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3대3 팀플에서는 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뭐 계속해서 뭐 공격 시에도 그렇고 수비 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뭐 끈끈한 면은 있었습니다만은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날카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2대2 팀플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일단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또 마찬가지로 3대3 팀플과 예 비슷한 포맷을 들고 나왔네요. 자, 일단 피파 통해서는 일단 준비 완료가 됐고요. 메이저도 예,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자, C조 팀플 챔피언십 대회 결승전 경기 피파 통대 메이저의 2차전 2대2 팀플전 바로 여러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메이저가 앞서가고 있고요. 자, 이제 복구전대 헤타페 양 팀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피파통의 성공으로 예, 경기 시작됩니다. 자, 까탑을 위해. 자, 향해가 위에게. 자, 자반에는 에이스. 자, 프리가 에이스에게 또 추가가 공격되고요. 뭐, 프리와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워낙 뭐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두 선수는 또 동갑내기에다가 같은 클랜이었고, P2 때부터 같은 클랜이었고, 뭐, 계속해서 팀플을 맞춰왔던 조합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강력한, 예, 메이저로서는 무기구요, 지금. 자, 프리. 자, 크로스가 수비 맞고, 일단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세트피스 조심해야 되는 피파통이구요. 자, 베일이, 자, 일단 펠라인이 머리를 노리겠죠. 자, 펠라인이 쪽, 뒤쪽에 오히려! 자, 일단 펠라인을 노린, 오, 코너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더, 예, 게이지를 더 주면서, 뒤쪽에 질나타내 경기시키는 모습. 야, 이것도 페이크성 코너킥인데, 예, 질나탄, 뭐, 경기 시작 12분 만에 선취골을 얻어가는 메이저입니다. 뭐,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지금, 호흡도 좋고요. 약속된 플레이도 좋고요. 자, 메이저 역시나 강력한 예, 우승 후보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메이저 골 점유율에서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지금. 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프리가 에이스에게 다시 한번 중앙에 프리. 자, 이번에 한번 끊기고요. 자, 피파통의 역습인데, 자, 루니. 자, 일단 약간 좀 눈에 보이는 바디 페인팅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막혔고요. 자, 에이스가 앞쪽에 쪼꼬마 중공 다시 측면. 자, 호날두가 들어오면서 자, 한번
자, 이거 또, 역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 이제 돌파, 개인 드리블로 돌파해서 직접 슈팅으로 가는 플레이가 워낙 좋은 선수예요. P2 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메이저 프리에 약간 좀 쇼맨십인데, 얘좀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고. 자, 위에가 향해에게. 자, 위에가 오른쪽 측면에서. 자, 다시 한번 위에. 자, 밀어주고요. 자, 이거 좋아. 잘 돌아섰고요. 하지만 에이스에. 예, 또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정말 잘 돌아섰는데, 예, 뭐 에이스의 수비가 워낙 좋았고요. 자, 위에가 향해에게 다시 한번 위에 중앙에서 야야 투레가 QW. 자, 이번에는 예, 조금 길었네요. 자, 점프 업사이드 트랙에 걸린 공이었고요. 자, 메이저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루시우가 준비하고요. 자, 이제 전반전 36분. 메이저가 예, 질라탄의 헤딩골로 1대0을 앞서가고요. 자, 프리가 에이스에게. 자, 약간 좀 이게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파통으로서는 메이저의 포메이션 자체가 지금 중앙에 미들필더 지역은 약해요. 예. 수비 라인은 중앙이 강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드필더진이 그래도 메이저가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있기 때문에 피파톤 그걸 노려야 돼요. 미드필더진까지는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뭐 수비 라인 가서는 사이드가 약하기 때문에 좀 사이드를 예, 공략하는 그런 공격 루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메이저 프리가 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펠라이니. 자, 프리가 에이스에 연결되는 순간 일단 공을 끊어내고요. 자, 이렇게 일단 전반전 메이저가 선취골을 넣은 가운데 종료가 됩니다. 1대0으로 메이저가 앞서가고요. 자, 일단 오늘 뭐 A조, B조 전부 다 2대0,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되면 C조마저도 예, 2대0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방송을 지금 보고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1대1 에이스 결정전 3차전까지 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의외로 결승전이 조금 싱겁게 끝나는 맛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 여름에 펼쳐졌던 서머 리그에서는 거의 매 경기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갔었는데 이번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조금 뭐 2대0의 승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걷어내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파통의 드로잉 공격. 자, 위에, 자, 드로잉입니다. 자, 아주 좋은 위치에요, 지금. 자, 코너킥보다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트피스, 예,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지금 헤딩! 아, 이게 살짝 빗나가면서 피파통의 동점 골기에는 무산이 되고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예, 지금 약속된 플레이인데. 자, 너무 아쉽네요. 자, 일단 위기를 넘기는 메이저고. 자, 프리. 자, 위에가 향해에게. 자, 다시 한번 끌어내는 메이저. 자, 에이스가 왼쪽 측면에서 드롭바. 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빼주고요. 자, 중앙. 자, 짧게 준공. 자, 이거. 자, 위험했어요, 지금. 수비, 자기 수비 진영에서는 절대 저런, 예, 불안한 볼 처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불안한 볼 처리는 상대편에게 1대1 찬스를 예, 줄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예, 안전하게 공을 좀 예, 걷어내야겠고요. 클리어링 해야 돼요. 자, 에이스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요. 자, 일단 뭐골 결정력에서만큼은 뭐 피파 온라인 3에서 가장 뭐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역시 에이스 예, 제로의 추가 골이 나오고요. 이런 찬스 뭐 놓칠 선수가 아니죠.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일단 뭐 후반 67분에 터진 추가 골이고요. 자, 피파통으로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예,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향해 위에게 일단 연결이 되고요. 자, 이거 좋아요. 지금 들어가요 지금. 자, 일단 뭐 메이저 추가 골이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이제 피파통에 추격골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남은 시간 많거든요, 지금. 71분. 예, 아직 뭐, 동점골을 넣기, 동점골, 역전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시간대예요, 지금. 자, 이번 골은 분명히 희망의 불씨를 일단 살렸고요, 지금. 자, 에이스가, 자, 앞쪽에 메이저 프리에게. 자,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거.
위기 넘겨야 돼요 지금 피파톡. 자 막아내고 자 다시 한 번 더. 아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메이저의 추가 골이 나오고요. 글쎄 이거는 경기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골이 터지면서 좀 희망의 불씨를 살리나 싶었는데 또 역시 메이저의 저력이 나오네요. 여기서 또 바로 또 한 골을 추가시켜버리는 메이저 77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남은 시간이 두 골을 뭐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긴 해요. 근데 뭔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예 피파통으로서는 지금 너무나 뼈아픈 골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뭐 85분 전에 이번 공격에서 한 골을 넣을 수만 있다면은 아직 희망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끌어내는 메이저고요. 자 이렇게 공을 한번 뺏기게 되면은 상대편에게 또 골 수혜권을 내주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뭐 벌써 88분을 지나가고요. 자 다시 한번 끊어내는 자 피파통. 자 89분 자 끊기고요. 90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공격 에이스. 자 꺾어주는 순간 막아내는 피파통. 자 메이저의 마지막 공격기에 코너킥. 자 다시 한번 펠라이니 쪽이에요 지금. 자 또 들어가나요? 자 이번에는 잘 막아섰고요. 자 중앙선 오는 순간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자 C조 결승전 경기에서 메이저가 피파통에게 세트스코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뭐 오늘 결승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 올라갈 팀이 올라가는 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